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8년 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그 서양인과 동양인의 얼굴을 구분 짓는 것이라고 한다면 뭐 눈의 크기가 가장 차이 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옆태에서 보게 되면 뭐 눈썹뼈라든가 콧등 높이, 그리고 그옆 얼굴의 그 깊이가 그 길이가 긴 장두형 얼굴이 특징인데요. 간혹 우리 아시아인의 얼굴형 중에서도 코가 높고 턱이 앞으로 돌출이 된그 얼굴형이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연예인의 그 특징적인 얼굴 깊이 비율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입 주위에 한 몰이 있을 경우 입체적인 얼굴 깊이의 장점이 사라지고 턱이 나아 보이기 시작하면서, 나이가 들거나 얼굴살이 빠지게 되면 콧대뼈, 광대뼈, 앞턱뼈 등의 그 얼굴뼈가 드러나 보이는 노골적인 얼굴이 되면서 뾰족뾰족한 인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사례자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의 얼굴은 높은 코에 주걱턱이며 얼굴살이 없는 편이었었는데, 2, 3년 전 교정하고 나서부터 입 주변부가 쑥 들어가 있는 하악골이 푹 꺼진 얼굴입니다. 주주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례자는 이와 같이 코와 턱을 가리게 되면 이 완소남들이 가슴이 콩닥콩닥콩닥 뛸 만큼 이렇게 예쁜 눈을 가지고 있는데요. 웃깃을 내리게 되니 비스듬한 옆모습 사면 얼굴에서 약간 주걱턱으로 보이게 되면서, 정면 모습을 보게 되면 어마무지한 눈의 크기에 비하여 입술이 콧볼의 가로폭 정도로 작은 비율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여성의 콧구멍에서부터 턱끝까지의 하관 길이는 짧은데도 불구하고 빨간 점선 사각형의 하관 전체 크기 중에서 노란 점선 사각형의 입술 비중이 작게 되어 입가 여백이 증가하면서 사각턱이 부각이 되고 주걱턱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성분의 경우에도 콧볼 가로폭과 비슷한 입술 가로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입술이 푹 꺼져 있지 않고 돌출되어 있어서 아래턱이 부각이 되어 보이지 않는 것인데요. 오늘 사례자분의 그 경우에는 그 본인의 표현 맞다나 빨간 점선 원 부분의 하악골 부분이 푹 꺼져 있어서 아래턱이 주걱턱처럼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이 입주위 함몰로 인하여 주걱턱으로 보이는 원인을 입술만 해결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입술 필러를 맞는 경우 인중이 비스듬한 경사가 되어 오리 입술이 되는데, 이에 가장 큰 원인은 꺼진 팔자주름 때문입니다. 반면 아랫입술이 부풀어 오르게 되면 인중이 짧은 채로 남아있게 되어 그 보기에 보다 낮기는 하겠습니다만, 윗니빨과 아랫니빨의 교합이 역시나 그 계속 그 주걱턱형 그 3급 부정교합의 뉘앙스를 띠게 됩니다. 따라서 입주위 함몰로 인하여 주걱턱으로 보이는 얼굴 비율에서는 고동색 화살표 부분의 귀족 팔자 꺼짐도 융기시키면서 파란색 화살표의 승장 꺼짐을 입술과 같이 이렇게 돋아주어야 주걱턱이 들어가 보이고 코가 작아져 보이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코도 높고 아래턱도 잘 발달이 되어서, 코가 높고 아래턱이 잘 발달이 되어 있으면 옆모습에서 이렇게 입체적인 그 연예인 얼굴 깊이를 갖게 되는데, 그입 주변부의 하악골이 푹 꺼져 있어서 코가 커 보이고 턱도 나아 보이는 그러한 얼굴형에서 입 주변부만 주게 되면 이 코가 작아 보이고 주걱턱이 들어가 보이는 이런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